오늘 드릴 말씀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를 하는데 좋은 일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자랑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많은 자기가 겪은 거, 도움받은 거, 하나님 은혜를 열심히 간증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간증도 물론 성경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반대로 실패하고 고생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한 것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해서 아니면 바울이 시원찮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든지 하면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것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고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오히려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철저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위대한 바울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믿음으로 완벽하게 사셨지만 우리 주님이나 바울사도 또는 모세 같은 혹은 이사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분들을 보면 그들의 가는 길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고생이 있었고 고난, 실패가 있었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아,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감사의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반대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그 캘리포니아의 최도노 장로님 저희 교회를 참 기억하시고 또 저희를 참 좋아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동안 수없이 여러 차례 우리 교회 특별히 저를 생각 꼭 보면 그 목회 활동비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오는데 저는 꼭 오면 제 개인적으로 안 쓰거든요. 꼭 교회로 입금을 시켜서 교회 꼭 그 회계부에 넘깁니다. 그것은 뭐 목회 활동하는 거 교회에서도 서포트하니까 굳이 그걸 또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장로님은 그런 뜻으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 목회 활동을 쓰세요. 보내겠지만은 제 마음에는 목회 활동을 꼭 그든 뭐 받아서 내가 쓰는 것보다는 교회에다가 입금을 하고 교회에서 또 필요하면 또 제가 서포트 받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게 더 마음 편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단 1센터도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꼭 오면은 교회로 딱 이렇게 들어보냈거든요. 오늘도 500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거의 한 7, 8년 거의 됐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바로 그 집 가까운 데서. 그런데 저쪽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악하게 아주 지독할 정도로 이 장로님이 뭐 집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끈질기게 배상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뭐 1, 2만 불이 아니에요. 뭐 수십만 불 거의 밀리언 정도로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 차에 타고 있던 아들이 다쳐서 평생 이렇게 일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도 그 지불한 액수가 있잖아요. 뭐 한 주에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딱 되면 더 이상 보험회사 안 주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이 장로님께 욕을 할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압력을 가해서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7, 8년 동안 저도 속으로 참 같이 신음을 하면서 기도를 쭉 해왔거든요. 지난 편지에도 목사님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 그런 또 편지가 또 지난번에 또 왔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그 간단한 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해결이 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더니 오늘 감사 헌금 목회 활동비로 500불을 또 보내왔어요. 너무 제가 사정을 아니까요.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권사님 사모님도 다치고 또 장로님도 다치고 지금 누워있는데 또 저쪽에서는 이 사람을 뭐 봉을 잡으려 한 거죠. 밀리언을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탄이 흔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그럴 때가 참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면요.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이 했죠? 자, 여기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우리 다 수고하지만 넘치도록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을 하기 어려운데 바울은 놀랍게도 힘에 넘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매도 수없이 맞고 아니 세상에 좋은 일하고 기도해서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얼마나 힘들 죽을 뻔할 정도로 바울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나와요. 매를 치는 가령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 매를 때리는 행위잖아요.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엎드리게 하고 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다 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고 또 거슬린다 싶으면 잡아다가 묶어놓고 매를 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걸린 거예요. 왜? 바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율법을 전하지 율법보다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발칵했죠. 아니 율법에 우리 유대인들이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가 누군데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그를 왜 믿으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저놈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는 매를 치는데 보통 유대인들이요 매를 20대 정도만 쳐도 거의 죽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20대 넘어가면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대 정도 치는데 이 바울은요 40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형과 마찬가지랍니다. 거의 뭐 사람 죽는 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이나 넘기고 감옥에 갇힌 그 외에도 이렇게 40이 하나 가만, 그건 39대잖아요. 그거를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또 세 번 퇴장으로 맞고, 요건 이제 매하고는 또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예 그 엎드려 뻗치게 해서 엉덩이를 뭐 치는 그런 또 형인데, 퇴장으로, 퇴장은 아주 그 회초리인데 아주 그 맞으면 아픈 그런 매를 가지고 세 번이나 맞았고, 또 한 번 돌에 맞았다. 그 루스드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피투성이 됐잖아요. 머리에도 얼굴에도 몸에도 피가 나고 그게 뭐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이 잃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놈 죽었다 하고는 끌고는 성 밖에다 버린 거예요. 아,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내신 거예요. 돌에 맞았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돌에 맞았고. 자, 그리고 또 그뿐 아니죠. 그 외에도 세 번 파선을 하고, 이건 배를 타고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강도 건너고 배도 건너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배가 오면 그 이 물에 잠기는 파선을 했단 말이에요. 뭐 죽을 고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강의 위험을 받았고 또 강도의 위험과 세상에 또 강도까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뭐 가진 것이 있다고 강도가 나타나서 있는 것도 안 내놔라. 그 뭐 없는, 있는 돈 없는 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빼앗기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지만 그가 살아간 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다, 하나님 왜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우리 원망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실 때 예, 이 사람아 바울을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아 너의 주님을 생각해라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고생뿐 아니라 손바닥에 발에 옆구리에 창자옥 못자옥 머리에 가시가 흩어지고 그 얼마나 수치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수치스러운 말 들으면 그거 못 참아잖아요.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사냐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잖아, 그러잖아. 온갖 말씀 들어도 참고 견뎌내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랑처럼 얘기한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 그런 말 들었다고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고 그것을 잘 참으면서 그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것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 이게 요즘 날씨 이렇게 덥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한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에어컨 있는데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참 또 밤이 되면 시원하고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는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그 대적자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했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차라리 아, 우리는 뭐 그리스도를 뭐 모른다, 뭐 우리 그리스도 상관없다 이렇게 뭐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바울 사도 당시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꼭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그리스도가 보낸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이 옳은가 아니면 저 사람이 옳은가 이렇게 저울에 딸듯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걸 보면 야, 우리 하나님 일하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실되게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모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이제 저 사람은 뭐 나쁘다, 저 사람은 거짓되다.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막 띄우고 높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낸 일꾼이다 하고서 막 자랑을 하면서 바울을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뭐 악선전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어떤 곳에 가면 악한 자들 따라다니면서 야, 저 바울 저 옛날에 얼마나 박해자인데 얼마나 교회를 피폭한 자인데 저 사람 저 가장에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 전도하면 세례를 주었잖아요. 할례를 안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방인이 유대 이제 인이 되면 이제 믿으면 할례를 줘야지 왜 할례를 안 주고 세례를 주냐 또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아 바울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이렇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기도 하고, 이럴 때 참 힘들거든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교회 우리가 생활할 때도 어떤 때는 잘못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운 거예요. 막 어떤 때 교회가 서로 막 좀 다툴 때 있잖아요. 뭐 서로 옳다 내가 옳다 그럴 때 어중간하게 있다 보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또 아주 신중하게 또 잘못된 쪽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자 이렇게 핍박도 힘들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비난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기 겪은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이것도 자랑할 수가 자랑거리가 되는가 자랑거리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고생한 거 고난받은 거 복이 아니라 꼭 저주를 받은 자처럼 온갖 위험을 무릅쓴 것들을 바울은 그것을 숨기거나 덮어두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했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그래도 놓지 않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뭐 누구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도 나올 수 있고 아 믿음 생활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네 그래서 더 열심을 품기도 하고 또 헌금도 뭐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반대가 될 때 문제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그만 부도가 난다거나 빚등미에 올라앉는다거나
또 병으로 쓰러진다거나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면 그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린 건가?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제 그 이런저런 생각이 나다 보면 그만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거죠. 믿음 생활하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온갖 고생이 와도 한 번도 바울의 그 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믿음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바울은 그것을 자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바울의 믿음은 이런 그 초월적인 세상의 온갖 고생, 시험, 시련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 그 바다가 막 풍랑일 때 그 표면은 숲, 그 물 표면은 뭐 파도가 몇 미터, 뭐 어떤 데는 뭐 10미터, 뭐 20미터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바다 속에 조금 내려가면 거기는 언제 그런 파도가 있었냐는 듯이 잠잠하다고 하잖아요.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풍랑 풍파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반복하지만 주님의 품 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딱 붙하고 맡기고 주님의 그 안에 우리가 거주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욥을 칭찬하지요? 욥의 환난 때문입니다. 만일에 욥에게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평생을 살다 갔다면 누가 욥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의 삶은 뭐 요동치기도 하고 지옥 같은 고생을 겪기도 하고 뭐 온갖 풍랑을 겪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설령 우리 앞에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이제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밝은 때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 낀 날도 흐린 날도 또 폭풍이 이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막 싸우면서 생사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때에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환난도 고생도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도 바라면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월달 음악회 행사가 있고 사실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큰 교회도 이런 행사함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온 교인들이 전심전력을 다 해도 참 하기 어려운 그런 행사인데 우리처럼 규모가 많지도 않은 교회가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25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요. 주님 은혜로 우리가 못할 때는 외부에서 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재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행사를 우리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항상 일을 앞에 두면 꼭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하잖아요. 시험도 하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일하다가 보면 손에 힘이 탁 풀려요.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놓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만 우리가 일어설 때고 이럴 때만 우리가 힘을 얻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는 자 넉넉한 물질이 없고 또 충분한 인원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행사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이제 그 초청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꼭 오세요. 그 가까운 분들 연락도 해주시고 또 그 우리 행사 그 포스트 안내지도 전달도 하시면서 우리 준비를 하십시다. 그리고 또 그날 또 우리 음식도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거의 뭐 한 200명 이상 우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힘을 집중을 해가지고 모아서 여기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